30만 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돈 들어와서 좋아요. 그거 주니까는요, 필요하게 잘 썼어요. 우리 부자도 아닌데 이게 안 주더라고요.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다 받았던데. 전체가 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한 기준도 반발이 큰 상태. 게다가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부. 이게 안 됐지? 나는 됐는데 저는 한 번에 그냥 은행이 됐거든요. 나는 됐는데 같이 돼 있는데 왜 신랑은 안 됐을까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간 거죠. 이의 신청을 위해 직접 찾은 주민센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청해서 받으신 건가요? 그걸로 신청이 됐다. 그러면 원래 신청이 되면 문자가 오죠. 그런데 지금 제출하셔도 되고. 지급 사실을 몰랐던 부부. 은행에다가 아빠 핸드폰으로 그게 이제 뭐가 옮겨 있어서 그걸로 접속을 했어요. 2-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은행에다가 카드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제외 대상자입니다라는 멘트가 거기에 나온 거죠.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물론 지급 과정에 대한 불만까지.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